자, 머스크님, 요즘 어린이보 혼합사육이 어떻게 하나요? 유사한 축소 때문에 고민이 많네요. 예, 유사한 축소 때문에 홍수생명과 하나손해보험, 홍수생명과 DB손해보험, 요렇게 콜라보를 하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그냥 혼합사육이 싫어. 나는 일반암이 좋고 유사암은 적당히 놓고 싶어 하면은 하나손해보험이든 DB손해보험이든 일반암 5천에 유사암 1,000만 원, 예열과 허혈성 1,000만 원씩, 산정특례 1,000만 원씩 요렇게 넣으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남자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왼쪽에는 흥국생명과 하나손해보험 콜라보로 넣어드렸어요. 요렇게 준비하셔도 일단은 그 흥국생명은 두개다 같이 가입하면 92,000원, 3년 뒤에는 얼마 나오죠? 3년 뒤에는 9만 원 정도. 이렇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암 쪽은 왼쪽에 보면, 이 핑크색에 일단은 일반암 5,000, 그 다음에 유사암 2,000, 3년 뒤에 갱신형 5,000을 삭제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2대 질병과 산정특례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질병 중환자실 30만 원의 연계가 일단 의무기 때문에 그 수술비도 다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일반암 진단시, 일단 납입 면제는 흥국생명 일반암 진단시, 오른쪽에 하나생 손해보험은 일반암 내열과 허혈성 특정 양성 뇌종양 중대암 재생 불량성 빈혈, 그다음 50% 후유장애 5대 난치성 질환 요렇게 더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92,000원 정도. 아, 나는 손해 하나 손해보험 좀 그렇다. 그러면은 흥국생명과 그러면은 DB 손해보험 조합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셔도 일단은 보시면은 암 쪽은 흥국생명, 그 다음에 DB손해보험은 2대 질병과 산정특례, 그 상해 중환자실은 연계 의무고요. 매회, 생부약관, 임시출산 요식금 제한적의 치해,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 수술비 40만 원과 질병 1호종 수술비, 그리고 주요 심내 5대 혈관, 각막, 조혈모, 5대 장기,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상해 수술비 100만 원, 그 상해 종수술비, 그리고 갑액체,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드리면 보험료가 일단은 위에 335원이다. 근데 3년 뒤에는 일반화 5천, 3년 갱신형을 삭제할 거니까. 그러면은 3년 뒤에는 97,835원으로 된다. 자, 유리님, 농협은 어때요? 어린이 뭐 요즘에 보험료가 비싸서 농협은 잠시 지금 추천을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성 기준으로 왼쪽에 먼저 볼게요. 일단 남성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더 저렴하죠? 흥국생명, 똑같이 일반암 1억과 유사암 2천, 3년 뒤에 5천만 원 갱신형은 삭제하시면 될것 같고요. 2대 질병과 산정특례, 그 수술비는 하나손해보험, 이렇게 다 넣어드렸어요. 남자랑 동일하기 때문에 보장 내용은 그냥 보험료만 말씀드리면 88,329원 나온다. 근데 3년 뒤에는 일반암 5천 갱신형은 삭제할 거니까 84,829원이 나온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흥국생명과 DB손해보험, 일단 보험료가 왼쪽에 보시면 92,338원, 3년 뒤에는 5천만 원, 3년 갱신은 삭제할 거니까 88,838원이다. 그래서 일반화 5천과 유사 2천 넣어드렸고, DB손해보험으로 내혈관 1천만 원, 허혈성 1천만 원, 그 다음에 산정특례 1천만 원씩, 상해 중환자실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모두 다 넣어드렸습니다. DB손해보험은 일반암 내혈과 허혈성 50% 상해 질병, 그리고 5대 난치성 질환 시 납입 면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